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임금 피크제와 고령자 차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923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이제 근로자들인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었어요. 피고가 이제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는 이제 그 회사가 노조와 신인사제도 운영을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연급제, 뭐 여기 안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이제 포함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피고 회사의 직급은 5단계가 있었고, 그 5단계를 다시 직급별로 20가지나 30단계로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합니다. 뭐 AAAAA, 뭐 A, 그다음에 뭐 BBB, 뭐 이런 식의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 나눠가지고 여러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 직급과 직급별의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55세 이상인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전 직급과 역량 등급과 무관하게 고정 등급으로 측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런 성과연급제와 상관없이 고정연급제를 적용을 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들은 이제 동일한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55세 이하인 사람들하고는 급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이것이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어서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과연 나이를 이유로 한 임금 피크제는 적법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언론에는 이제 이게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대법원 판례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 고용법에 나이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라는 것은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를 차별을 둔그 규정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 시행 시에 이런 차별 금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51세부터 55세까지 직원보다 수주 대비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높았어. 높았고,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도 크게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51세, 52세, 53세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5세 이상만 급여가 현저히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피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55세 이상의 사람들은 명예퇴직을 이제 새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의 도입을 통해서 임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금 하락에 대한 보전 조치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명예퇴직 제도는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55세 이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는 임금 하락에 대한 보전 조치라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55세 이상의 그 차이가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것이지, 55세 이상의 차별을 다 무효라고 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결국은 임금 피크제 전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임금 피크제가 나이를 위한 차별이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없다, 이 사건에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 내용, 목표 수준이 똑같은데 나이만을 이유로 급여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따라서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다른 회사일 경우에 업무 내용의 차이 있거나 목표가 다른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유사 판례가 나와봐야 임금 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이지, 이 판례만 가지고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